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지갑 관련해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 올라온 질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창원 파룡동 파출소 앞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직장 동료와 음료를 마시다가 깜빡하고 클러치를 놔두고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깜빡한 것을 인지하고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가서 클러치는 찾았습니다. 하지만 클러치 안에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고 바로 파출소로 방문하여 경찰관을 동행하여 편의점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제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클러치를 집어들어 안에 들어있던 지갑만 가져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남성이 저희 지갑 취득 후에 그 남성의 경로를 확인해보니 바로 옆에 있던 중국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경찰관을 동행하여 CCTV를 확인해보니 그분이 일행과 식사 후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수증을 제출력하여 내일 형사과로 이관하여 영장 발부 및 여러 조치를 취한 후 그 남성의 인적 상황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경찰관은 얘기합니다. 대략 2주 정도는 걸릴 것이라는 설명을 경찰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만약 저희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식당에서 카드 결제가 아니라 현금 결제를 했다고 해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현금 결제를 했다고 하면 특정할 수 있는 것은 CCTV 모습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거가 가능한가요? 어차피 인적사항 다 확보했는데 왜 이런 게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CCTV가 굉장히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훔쳐간 것도 CCTV 보고 아셨잖아요. 그리고 그 CCTV랑 뭐 근처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라든지 다른 CCTV 이런 거 계속 조사하면은 웬만하면 용의자 특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옆 중국집에서 본인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훔쳐간 사람이 특정이 더 쉬운 거는 맞지만 본인 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찾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쨌든 CCTV 한번 포착이 되면은 대체로 용의자 특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리고 단순 지갑 취득이 아니라 클러치를 개봉하여 지갑만 빼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인지 절도죄인지 처벌 무엇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이 지갑에 대해서 아직 지금 잃어버린 지 아주 잠깐이잖아요. 클러치랑 지갑을 소유자의 점유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봐가지고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앞 테이블이라면 편의점 주인의 보관이라는 점유관계가 성립하여 역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엇이 성립할지 여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혹시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제 지갑과 내용물을 이미 버렸거나 훼손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갑을 버렸다면 지갑의 시가를 보상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갑 내에 있는 현금을 다 써버렸다 혹은 분실했다 하면 그 현금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외에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갑의 시가라든지 안에 현금이 있었다는 점이라든지 기타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디까지나 보상을 요구하는 측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